저거 쿠쿠루라고 1,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판 거 사왔는데 맛이 궁금하거든요. 쿠쿠루 요거트 맛. 나티데 코코가 들어가 있, 나타데 코코가 들어있다는데 코코 맛 이런 건가요? 궁금하니까 한번 마셔보려고 수다 났는데 제가 지금 심심해서 근데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붙여놨거든요. 다시 뺄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예쁘다 그쵸? 코코로 그리고 노가나무로 수정가야겠지. 아무튼 마셔보세요. 인도네인 여름 카드를 여기 뭔가 덩어리진게 안 나오는데 궁금한데 맛이 아 이따 뒤 밑에 나온다. 상한 거 아니겠지? 나는 불안감. 하나 양이 저 1,000원인 줄 알았어. 좀 작아요. 이거 유리컵 하나에 비결이 다 들어가. 양이 작아서 1,000원밖에 안 하는데 아이 좋다. 원래 음료 같은 거 음식은 다이소 잘 안 사는데 이젠 뭔가 그런 건데 돈 좋아하는 데 돈이 약간 애매하기나마 모자는 1,000원을 치우지 못 샀더니 다시 궁금해서 한번 마셔볼게. 긴말 필요 없어. 못 보나는 얘기하는데 뭔가 알갱이가 씹혀. 손톱에 뭐가 울었어. 닦을게요. 더러워가지고 어제 만들기 하면서 묻었나봐. 좀 닦았는데 근데 맛있다. 뭔가 코코팡 같은 맛인데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어. 차갑게 먹어야 맛있다고. 확실히 요구르트 맛은 나요. 센 맛이고 순하고 약한 맛은 아닌가. 손톱에 먼지 이런 거 빼고 왔어. 근데 이거 한 손으로 되게 이뻐. 이제 좀 시원해졌겠다 싶어서 먹었는데 진한데 물 맛이 강하다. 저렴한데 이유가 있다. 추천은? 제 스타일은 아니다. 코코팡 같은 맛을 좀 좋아하고 물 같은 요구르트 연한 맛을 좋아한다는 추천. 냄새는 좀 진한데 맛은 진하지 않다. 그러면 아무튼 먹을만 맛있어. 10점 만점에 2.3점 정도? 5점 만점 내려나? 절대 먹을만한데 맛은 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. 그래도 맛은 있다.